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석경입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다 보니까 그동안 입던 두꺼운 옷에서 점점 얇은 옷을 찾아가게 되죠. 저는 봄, 여름에는 특히 슬랙스를 많이 찾게 되는데요. 슬랙스 하나만 잘 입어줘도 신경 썼다 라는 느낌을 낼 수도 있고, 요즘에는 착용감이 좋은 제품들도 많아서 입었을 때 만족감도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의 인생 슬랙스를 찾아드리기 위해 체형별로 어울릴만한 슬랙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더니트 컴퍼니인데요. 더니트 컴퍼니는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애용하는 슬랙스 맛집 브랜드예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께도 꾸준히 추천을 드렸었죠. 깔끔한 핏에 가격 대비 좋은 원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체형에 맞는 슬랙스만 선택을 하신다면 만족도 높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컨텐츠에서는 제가 추천드리는 슬랙스에 대한 리뷰와 함께 온라인에서 바지를 구매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맞는 사이즈를 찾는 방법까지 소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물은 이렇게 줄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중간중간에 스타일링 팁까지 녹여보려고 하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오늘 소개하는 슬랙스는 총 4가지인데요. 컴포터블 테이퍼드 슬랙스, 세미 와이드 핏 슬랙스, 슬림 슬랙스, 와이드 슬랙스입니다. 공식 가격은 94,000원인데 제 채널에 소개되는 기념으로 약 25%의 할인율을 준비했고요. 두 장을 구매하시면 만원 추가 할인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슬랙스를 새로 구매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번 시즌 슬랙스에 사용한 원단은 세인트 이어라는 원단사의 TR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태리 디자이너와 MOU 협업을 맺어 공동 컬러 개발한 원단이라고 하네요. 원단결이 부드럽고 찰랑거리는 게 착용감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예전 시즌보다도 퀄리티가 한층 발전한 것으로 보여요. 정전기도 없고 보풀이 없게 가공을 잘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살짝의 과하지 않은 스판이 들어가서 착용감이 편했고요. 제가 또 이제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이 허리에 잘 맞는 슬랙스가 핏이 좋은 거 이제는 다들 아실 거예요. 허리에는 히든 하프밴딩이 쫀쫀한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서 2인치 정도까지의 허리 변화도 잘 잡아줍니다. 거기다가 허리 속 부분에는 실리콘 밴드까지 있어서 상의를 지금처럼 하의에 넣어서 입었을 때 안 빠지는 게 착용감이 되게 편했습니다. 사소한 디테일이지만 이런 게 없으면 어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옷매무새를 새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까요? 제가 예전부터 추천을 드려왔던 만큼 돈값 하는 기본 슬랙스고요. 요즘 남자들이 가장 많이 입는 4가지 핏을 준비했으니까 스타일링 팁까지 바로 함께 보러 가시죠. 첫 번째로 소개하는 아이템은 컴포터블 세미 와이드 슬랙스예요. 세미 와이드 슬랙스는 요즘 가장 많이 찾는 핏이라고 할 수가 있죠. 깔끔 단정한 느낌이 들면서 연령대에 상관없이 체형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핏입니다. 허벅지도 종아리도 여유로운 핏이 나오니까요. 기장감만 잘 맞춰주시면 실패가 없으실 거예요. 평소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정 사이즈를 착용했고 적당히 여유로운 실루엣이 나오죠. 10부 기장감으로 신발을 덮어주기 때문에 다리도 길어 보입니다. 슬랙스를 선택하실 때 허벅지에 잘 맞는가를 보시려면 여러분 허벅지의 가장 두꺼운 부분 치수를 가져와 주세요. 저는 허벅지 둘레가 53cm인데요. 허벅지에 2분의 1을 곱하시고 2cm를 더하시면 마지노선 핏이 나오고 3cm를 더하면 여유로운 핏이 나옵니다. 계산식을 자기 허벅지에 맞춰서 계산을 하시면 맞는 사이즈를 찾을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28.5cm 이상의 허벅지 단면은 마지노선 핏으로 소화할 수가 있는데요. 제 기준으로는 마지노선보다 훨씬 더 여유로운 핏이기 때문에 꽤 여유로운 핏이 나오죠. 허벅지가 얇은 사람 기준으로는 와이드한 느낌이 나실 거예요. 이 정도 통의 세미 와이드 슬랙스를 착용을 하실 땐 발등에서 살짝 브레이크가 걸리면 예쁜데요. 저는 맨발 기준으로 바닥에 딱 닿는 정도로 수선을 해줬어요. 바지 기장은 1cm 차이도 엄청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기장감도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블랙, 그레이, 라이트 브라운 세 가지로 출시된 제품이고요. 코디 팁도 바로 보러 가실게요. 세미 와이드 슬랙스를 요즘 느낌으로 활용하려면 오버핏 블레이저와 함께 셋업으로 입어보세요. 상하이가 루즈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스니커즈랑 믹스매치하면 좀 더 깐진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날씨가 풀리면 셔츠랑 단품으로 활용하기에도 괜찮겠죠. 셔츠의 소매를 롤업 정도 주면 깔끔하면서 트렌디한 느낌을 내주기 좋겠습니다. 화이트 셔츠는 다들 가지고 계시겠죠? 두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세인트 이어 컴포터블 테이퍼드 슬랙스입니다. 테이퍼드 핏은 깔끔한 남자라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될 핏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삼각형으로 점점 줄어드는 핏을 뜻하죠. FW 때야 워낙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발목을 가리는 10부 핏이 인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슬슬 봄도 됐고 여름이 다가올수록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니까 발목을 노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테이퍼드 핏 자체는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들께 최고의 선택이지만 동아리가 두꺼우신 분들께는 이 무릎이 좀 낄 수도 있어요. 무릎이 접히는 핏이 나오게 되면 아쉽지만 사이즈 업을 하셔서 허리를 수선하시던가 아니면 마음 편하게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평소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정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 저에게 딱 맞는 저스트 핏이 나오죠. 참고로 저는 허벅지가 두꺼운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이즈 재는 기준은 같습니다. 허벅지 두께의 2분의 1을 곱하고 2cm를 더하시면 마지노선 핏이 나오고 3cm를 더하시면 여유로운 핏이 나와요. 다만 이번에는 종아리까지 고려를 해주셔야겠는데요. 테이퍼드 핏을 입으려면 허벅지와 종아리 비율이 3대 2
안에는 들어와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허벅지가 60cm인데 종아리가 43cm 이렇게 두꺼워버리면 테이퍼드는 피하고 세미와이드 핏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마지노선 기준이에요. 95핏의 바지를 선택할 때 기장감은 복사뼈가 그래도 다 드러나는 게 시원한 느낌이 나는데요. 저는 복사뼈보다 1cm 올라가게 기장감을 맞추는 편입니다. 컬러는 블랙, 베이지, 그레이, 브라운. 베이직한 세 가지 컬러와 시즌 컬러인 브라운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코디도 바로 보러 가시죠. 블랙 테이퍼드 슬랙스 활용의 정석 같은 느낌이죠. 복사뼈가 드러나는 핏이기 때문에 블로퍼를 활용해서 매치시켜주는데요. 셔츠를 바지에 넣어 입기만 해줘도 깔끔 댄디한 룩을 완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봄 깔끔 남친 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룩이죠. 테이퍼드 슬랙스는 가디건과 매치하면 깔끔한 봄 남친 룩 느낌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데요. 신발과 컬러 정도만 매치해줬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룩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세인트 이어 컴포터블 슬림 슬랙스예요. 슬림 핏 슬랙스는 트렌디한 핏이라기보다는 스테디한 핏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마른 체형분들이 활용하시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아이템이겠다만 다리가 두껍다면 그래도 요즘엔 다른 핏들의 선택지가 많은 편이죠. 평소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정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 저에게는 마지노선 핏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보다도 하체가 좀 마른 체형이신 분들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벅지에 2분의 1을 곱하시고 2cm를 더하시면 마지노선 핏이 나오는데요. 저에게는 딱 지금이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여기서 좀 더 살이 붙어버리거나 하면 바로 끼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 정도가 마지노선 핏이니까 핏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구부 핏인 만큼 기장감은 복사뼈 위에 1cm 정도 올라오게 수선을 해줬고요. 컬러는 블랙 차콜, 베이직한 두 컬러와 시즌 컬러인 라이트 브라운 총 3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슬림 핏 슬랙스의 정석적인 매치는 역시 로퍼죠. 블랙으로 통일을 해주면 깔끔한 느낌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요즘 트렌드 아이템인 집업 니트를 매치시켜주면 트렌디함도 살리면서 내 스타일에 맞게도 코디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슬랙스는 컴포터블 와이드 슬랙스예요. 와이드 핏은 트렌디한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핏인데요. 맨투맨 후드티 같은 캐주얼한 아이템이랑도 매치하기도 쉽죠. 그리고 여름처럼 좀 덥고 습하고 찌는 날씨가 되게 되면 피부에 딱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착용감도 좋습니다. 핏 자체는 여유로운 핏이기 때문에 어떤 체형이든 다 활용 가능한데요. 한 가지 추천드리지 않는 체형이 있어요. 바로 허리가 옆으로 좀 두꺼운 체형입니다. 사실 마르거나 키가 작은 체형도 충분히 와이드 슬랙스를 소화하실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체가 좀 여유로운 핏이 나와도 허리 쪽이 그래도 가늘게 실루엣을 잡아주면 부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마른 체형도 와이드 슬랙스가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리가 두꺼운 체형이 와이드 슬랙스를 잘못 입어버리게 되면 잘못하면 옆으로 넓은 스팸 체형처럼 보여서 다소 부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와이드 슬랙스보다는 스트레이트로 떨어지는 세미 와이드 핏이 좀 더 남자답고 잘 어울릴 거예요. 평소 28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정 사이즈를 착용했고요. 완전히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나오죠. 이번엔 와이드한 실루엣의 핏이 나오는 만큼 저에게는 사이즈 공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여유롭게 잘 맞는 아이템입니다. 와이드 핏이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살짝 걸릴 수 있도록 맨발 기준 땅에 딱 닿는 정도로 기장감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컬러는 블랙 차콜, 베이직한 두 컬러와 시즌 컬러인 브라운 총 3가지로 나왔습니다. 와이드 슬랙스는 다른 핏보다도 캐주얼한 느낌을 잘 살릴 수 있죠. 스니커즈랑 매치하기 좋은 바지 핏인데 화이트 스니커즈까지 매치해주면서 따뜻한 계열의 톤온톤 매치를 하니까 아주 깔끔하죠. 와이드 슬랙스도 셋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좀 더 루즈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추천드릴 수 있는 조합입니다. 흰티보다는 톤이 살짝 다른 그레이 티셔츠를 활용해주신다면 어디서 보던 코디가 아니라 보다 신선한 느낌을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셋업 코디로 소개했던 블레이저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세인트 이어 컴포터블 오버핏 블레이저입니다. 예전에는 블레이저를 포멀한 느낌으로 어깨에 딱 맞춰서 입었었다면 요즘엔 셋업으로 루즈한 핏의 팬츠와 함께 활용을 해서 감성을 더한 느낌으로 많이들 입으시죠. 블레이저를 좋아하신다면 이제는 오버핏 블레이저도 하나는 장만해 두시면 활용도가 아주 높으실 거예요. 소개한 슬랙스와 함께 셋업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오버핏 블레이저입니다. 깔끔하게 노치드 라펠의 2버튼 블레이저고요. 오버핏으로 포인트 정도 준 아이템이에요. 같은 원단을 사용해줬고요. 확실히 촉감이 부드러워요. 입었을 때 그 느낌이 확실히 괜찮습니다. 컬러는 블랙, 차콜, 베이지 세 가지로 나왔어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 사이즈를 착용하니까 지금 제가 착용한 핏과 비슷하게 오버핏으로 잘 맞았고요. 루즈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블랙이나 차콜은 정말 장만하면 충분히 뽕 뽑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버핏 블레이저를 코디하실 땐 지금처럼 세미 와이드 슬랙스를 함께 구매해서 셋업으로 활용하기 좋은데요. 티셔츠에 스니커즈를 매치하면 캐주얼한 느낌으로 휘뚜루 마뚜루 코디할 수가 있어요. 차콜 같은 경우는 와이드 슬랙스랑 셋업으로 매치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 더비슈를 활용하게 되면 좀 더 포멀하고 꾸민 듯한 느낌의 셋업 코디죠. 물론 블레이저와 슬랙스의 컬러를 꼭 맞출 필요 없이 지금처럼 세퍼레이트로 활용해도 괜찮겠습니다. 함께 활용한 티셔츠는 22SS 수피마 세미오버 롱슬리브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출시한 직후부터 쭉 입고 있는데 제가 봄과 을에 자주 입는 롱슬리브 티셔츠로 자주 소개를 드렸었죠. 이번 SS 시즌에는 원단이 리뉴얼을 했어요. 수피마 코튼 70에 폴리 30%를 혼방한 원단을 사용했는데 지난 시즌에는 코튼 100%라서 구김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점을 딱 개선을 해줬더라고요. 수피마 코튼이기 때문에 터치감이 좋다는 장점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요. 내구성도 괜찮고요. 착용감을 중요시한다면 돈값 하는 티셔츠입니다. 겨드랑이 속에는 이렇게 소
터치 기능이 있는 데오드란트 테이프가 봉제되어 있는데 몇 년 동안 입어보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다른 티셔츠보다 이게 있으니까 땀 냄새를 잘 잡아주더라고요.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S 사이즈를 착용을 하니까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았고요. 오버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한 사이즈 업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두께감이 조금 얇은 편이다 보니까 평소 찌툭티가 있으신 분들도 사이즈 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컬러는 라이트 그레이, 라이트 베이지, 차콜, 블랙, 화이트 다섯 가지로 출시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무채색 위주니까 코디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기본템 맛집 브랜드 버니트 컴퍼니의 슬랙스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할인이 들어가 있어서 가격대도 착하고 착용감도 굉장히 괜찮은 슬랙스니까 슬랙스를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에게 이번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